다음 달 10일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를 앞두고 한 대학 연구팀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. 전동 휠 타다가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걸어가는 사람과 충돌할 때 상대를 얼마나 다치게 하는지 분석한 내용입니다.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. 한상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동 휠,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다가오면 늘 긴장합니다. 유턴도 하고 좌회전, 우회전 막 하고 갑자기 급정거하고 이러니까 수신호를 쓴다든가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홍익대 연구팀은 전동휠이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충돌할 때를 가정해 인체의 부상 정도를 추정했습니다. 시속 20km로 달리는 전동휠이 멈춰있는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자전거 이용자가 여러 곳을 동시에 다치는 복합상해를 당할 확률이 69%로 나타났습니다. 시속 15km로 정면 충돌 땐 자전거 이용자가 복합상해를 입을 확률은 100%에 달했습니다. 보행자는 중상 가능성이 더 큽니다. 전동휠이 시속 25km로 보행자를 정면에서 들이받으면 복합상해 확률이 95%에 달하고 뒤에서 들이받으면 100% 복합상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바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동휠과 달리 손잡이와 새기둥이 있는 킥보드는 더 위험하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. 킥보드가 딱딱한 하단 부분이 많아서 은밀히 비교하자면 조금 더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개인형 이동수단과 충돌 후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헬멧 착용이 필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. SBS 한상우입니다.